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 마스터피스 MP32 콤보이 이제 옵티머스 프라이멀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품이 아니라 이번에 KO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요새 환절기라 그런지 비염이 다시 도져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품 박스랑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박스를 썼어요. 이거는 조금 선 넘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박스까지 똑같은 KO가 대체 어떤 품질로 나왔을지도 조금 궁금했고, 어느 정도는 조금 선을 지켜주는 KO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예 똑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 마스터피스 MP32 콤보이 옵티머스 프라이멀 KO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이제 마스터피스 라인에는 들어가 있는데, 카드나 설명서까지 거의 완벽한 정품 제품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공장제 KO라고 해서 이제 공장제 벌크 제품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장제 KO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KO 같은데 아예 정품이나 설명서까지 똑같은 그렇게 조금 선 넘은 제품으로 나와줬고, 박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마스크 3개, 그리고 고릴라 얼굴 2개, 칼 2자루, 그 다음에 이제 본체에 들어가 있어요. 정품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는지는 살짝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혹시 중고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P32 마스터피스 프라이멀 제품의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칼 두 자루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KO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품질 관리 게이트 자국이 아무래도 보입니다. 물론 정품이라고 품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품 옵티머스 프라이멀에 들어가 있는 칼자루인데, 야 진짜 도색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봐야 티나는데 펄 도색의 품질이 조금 다릅니다. 정품 자체의 펄 도색 퀄리티가 조금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프라이멀의 마스크, 이거는 진짜 분간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기스나 있는 게 KO처럼 보일 정도로, 이게 정품입니다. 이게 KO고요. 이거는 이제 품질 관리에서 조금 QC가 미흡했던 그런 건데, 이것도 가까이서 봐주시면 정품 같은 경우에는 눈 도색이 조금 얇게 칠해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깔끔하게 칠해진 느낌이고요. KO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도색이 조금 더 두껍게 칠해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거 진짜 분간이 안 되겠다. 너무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눈 한쪽을 조금 찡그린 듯한 그런 페이스 파츠인데, 정품은 한쪽 눈이 더 찡그러져 있고요. KO 같은 경우에는 눈이 살짝만 찡그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틀 마스크. 배틀 마스크도 오히려 정품이 QC가 더 안 좋네요. 물론 KO도 뭔가 묻은 듯한 그런 느낌은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 조금 더 눈이 작습니다. 그리고 KO는 눈이 조금 더 커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그 다음에 이렇게 씩 웃는 듯한 프라이멀의 고릴라 얼굴. 와, 이건 진짜 분간이 안 돼요. 눈동자가 정품이 조금 더 작아요. 가품이 눈동자가 조금 더 크고, 근데 저런 안쪽 도색 디테일까지 살려줬고, 얼굴 자체에 저런 펄 도색까지. 그리고 제가 비스트워즈는 항상 정품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런 도색 기법이 되게 많이 난해한 그런 기법인 것 같은데도 정말 잘 따라 해줬어요, 이런 털 표현을. 그리고 정품이 조금 더 반짝거리는 그런 기분이고요. 얼굴 위에 이렇게 게이트 자국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색까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K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상 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품, 이게 KO. 정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락부락한 느낌이라면 KO는 조금 더 얄쌍한 느낌. 이게 호환이 되나? 한번 봐야죠. 어우, 뒤지게 안 빠지네. 이게 정품. 호환은 됩니다. 그리고 뭐가 정품인지 가품인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똑같이 나왔다. 이거 그냥 KO가 아니라 공장제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만들 정도면. 그 다음에 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얼굴로 다시 변경해 줄 건데, 조인트가 굉장히 빡빡하네요. 오우, 이게 좀 더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QC도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털 도색 표현을 진짜 잘 해줬고, 사실 이게 KO치고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이 조그마한 크기에.
근데 이 털 표현 때문에라도 진짜 도색값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퀄리티로 나와줬고, 오히려 정품보다 도색 까진 것들이 거의 없어요. 정품은 도색이 진짜 굉장히 많이 까지는데, 근데 이런데 QC는 조금 별로네요. 그 다음에 단순 KO 제품은 항상 이렇게 만지면 뭔가 텁텁한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데, 이 제품 또한 조금 그렇고요. 이런데 조금 까져있고, 그냥 진짜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그냥 빼박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분간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MP30이 초판 제품이고요. 이제 초판과 재판의 차이점이 여기 어깨 갑옷을 덜 내리냐 아니면 더 내려줄 수 있냐예요. 그래서 MP30이 정품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 갑옷이 잘 내려지고, MP30이 정품 초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장갑이 이제 더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판본의 KO처럼 나왔고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이렇게 놓고 봐도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뭐 이런 나사 구멍이나 이런 것까지 똑같고, 이런 털 표현도 정말 잘해줬고, 이런 손목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 도색이 되어 있고 가품이 도색이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정품 제품도 도색은 안 되어 있습니다. KO를 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뒷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정품 제품이 막 도색 까진 데들 이런 거, 가품을 냅두고 정품을 팔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도색이 조금 심하게 까졌네요, 정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캐논 끝에 달린 부품, 이 부품 자체가 정품은 되게 무광,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제 KO, 가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반딱반딱 빛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너무 알기 어렵게 너무 똑같이 만들었다. 이러면은 진짜 정품을 구매하시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안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정품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돌려줄 수도 있고, 여기 위에 목 부품을 살짝 뒤로 이렇게 빼주면 얼굴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고릴라 사적보행도 가능하게끔 해주고, 얼굴 안쪽은 정품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건전지 넣는 그런 기믹들.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라쳇 관절 부드럽게 들어가 있고, 벌림각도 이렇게 라쳇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 장갑에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빼서 조금 더 손을 모아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 거의 다 접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손목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요. 그 다음에 검지 따로, 그리고 나머지 벙어리손 따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엄지랑 여기 끝에 관절은 따로 움직여지는 그런 관절 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 뒤로 이렇게 뻗어줄 수도 있고, 무릎은 따로 굽혀지는 그런 기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은 이렇게 좌우 그리고 앞뒤로도 살짝살짝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발가락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MP32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KO 제품의 변신 영상인데, 변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KO 제품이다 보니까 따로 개선이 된 것 같은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예전에 이 제품의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그냥 변신 연습할 겸 한번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깨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로봇팔이 되게끔 만들어주고요. 어깨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벌려줄 거고요. 그리고 등 뒤에 있는 부품 여기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고, 이 등판 부품을 뺄 건데 여기 목 쪽에 걸려 있어요, 이 두 개의 부품이. 그래서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180도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걸려 있거든요. 그 조인트 살짝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부품 이런 식으로 빼서 일단 고릴라 얼굴 여기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주고, 로봇 얼굴이 멋있게 잘 나왔다. 그 다음에 가슴 부품은 여기 가슴 안쪽으로 쭉 밀어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부품은 여기 배쪽,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축 슬라이드 이용해서 이렇게 쭉 빼주고, 펼쳐주고, 돌려주고, 다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목 쪽에 있는 부품이랑 맞게끔 딱 조인트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벌려놨던 부품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서, 캐논은 이렇게 위쪽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양쪽 조인트를 껴주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여기 어깨 부품은 조인트 다시 딱딱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180도 틀어줄 거예요. 라쳇 관절. 그 다음에 종아리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살짝 빼주고, 여기 발바닥 이렇게 펼쳐주고, 고릴라 발은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뒤꿈치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돌려주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내려줄 준비하고, 무릎 부품 앞으로 쭉 빼서 빨간색이 나오게끔, 그 다음에 밀어서 넣어서 딱 고정시켜주고, 정강이 부품 위쪽으로 딱 하고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린더. 오, 실린더 멋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빼주고 발바닥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고릴라 발바닥은 안쪽으로 넣어주고 발바닥 뒤꿈치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 부품은 180도 돌려서 안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펼치고 무릎 부품 빨간색 나오게끔 빼주고 안쪽으로 꾹. 그 다음에 정강이 부품 위로 딸칵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마스터피스 MP32 비스트워즈 옵티머스 프라이멀 KO 제품의 로봇 모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모드 가까이서 봐주시면 진짜 거의 정품 퀄리티예요. 물론 도색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도색까짐도 정품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고, 뭐 전체적인 고급진 느낌은 아무래도 마스터피스 정품이 훨씬 더 멋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못 구하신 분들은 아마 다 구매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LED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렇게 누르는 거죠. LED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품 프라이멀. 눈매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암즈캐논 같은 거 나오는 기믹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몰드가 정품이 조금 더 세세하고 깊게 잘 파졌습니다. 가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뭉퉁뭉퉁하게 조금 몰드가 파져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헤이오치고는 조금 비싸도 거의 반값이니까 큰일 났네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네요. 이제 정품이랑 가품이랑 이제 비교해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발바닥 보시면은 여기 정품은 안쪽에 이렇게 일련번호 같은 게 적혀 있어요. 근데 가품은 그냥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그냥 발바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련번호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걸 좀 보시고 정품이랑 가품을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가슴판에 이런 펄 도색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하늘색 톤이 이제 펄 도색으로 고급지게 들어가 있는데, 가품은 펄 도색이 거의 없다시피 들어가 있고요.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정품 살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잘 나왔어요. 물론 단순 KO이기 때문에 관절 강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라쳇이 거의 없다시피 뭉퉁뭉퉁한데, 가품 같은 경우에는 라쳇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경쾌한 라쳇 소리가 납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팔꿈치는 굉장히 뻑뻑하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오래된 제품이라 그런 건지 전체적인 관절 강도 같은 경우에도 정품보다 가품이 관절 강도가 훨씬 더 좋고요. 일단 로봇 모드의 눈매 다른 거, 그 다음에 일련번호, 그 다음에 도색이 조금 다른 것들, 그런 걸로 정품이랑 가품을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은 크기에 비해서 KO치곤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도색까진도 아무래도 정품보다 낫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QC 자체가 망해서 뭐 변신도 안 시켜봤는데 그냥 도색 자체가 다 까져서 온 케이스. 본가의 QC가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O답지 않게 뭐 어디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부러지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약하거나 조금 매트한 느낌은 있어요. 마감 처리가 잘 안 됐는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까지는 안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구매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잘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 MP32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KO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